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4월 17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 일요 경마입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를 조금 내려갖고 방송을 해도 여러분들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새끼 뭐 예상하는데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이러지 마시고, 이 목이 조금만 쓰면은 제가 자꾸 쉬어가지고, 어제 금요일 날 경마는 뭐 아시다시피 거의 싹쓸이 분위기로 가가 상한가 3개 때려 먹었고요. 자, 오늘 토요 경마도 오전장의 분위기가 좋았어요. 뭐 A급 승부도 배당으로 잡고, 단통으로도 오리지널 단통으로도 잡고, 제주 경마 또 완장으로 또 준배당도 잡고, 야, 꼬이기 시작한 게 과천 4경주 메인 승부, 첫 번째 메인 승부가 들어갔는데 그 10번마 바람과 함께라는 놈을 놓고 때렸는데, 이현종이. 야, 그거를 늦발도 늦발도 그냥 늦발이 아니고 완전히 무슨 고착성 늦발, 개늦발을 해가지고 첫 번째 메인 승부부터 마태이가 확 갔습니다. 아, 열받대요. 그 7경주 메인에서는 그 1번마 사람이라는 별, 문성혁이 1번 9번에다가 완짱으로 때려놨는데 그레이캣에, 아니 지가 왜 거기서 선행을 나갑니까? 1번 게이트라도 2번 천비성도 있고 9번 그레이캣도 있고 발빠른 놈들이 있는데 당연히 따라가는 작전으로 제가 대가리를 놨는데 느닷없이 선행을 까고 나가는 바람에 시작하자마자 이것도 두 번째 마태이가 또 가더라고요. 야, 이런 거 그냥 일방 경주도 아니고 메인 승부 두 개를 진짜 뭐 옆에 있으면 한 대 좀 줘 받고 싶은데, 문성희가 말을 잘 타는 놈인데 왜 그걸 선행을 나갔는지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선행 마들이 없었으면 지가 선행을 가도 되는데, 경마라는 게 이 흐름이 있고 룰이 있는 건데, 이런 거 보고 자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니 추임마가 왜 선행을 지지고 나가냐고, 뒤질라고 작정을 했죠. 아무튼 뭐 맞춘 게 한 5개 정도인가 맞췄는데요. 8경주 백색광채 놓고 대길이 4번 춘산 꺾고 두 방으로 때리자, 2번 3번 더스파이크하고 6번 트리플 킹덤하고 조금 더 좋은 배당이 들어왔죠. 9.6배짜리 복승식 6배. 아, 이 오늘 제가 그 요 말씀은 좀 드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 회원님 중에 한 분이, 문자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아까 막 승부처에서 좀 삑사리가 나니까 우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막건을 보내주셨어요. 아까 늦바라고 깨진 거였는데, 여기 요 사진이 보이시나요? 아무튼 이 한 20장 때리셨더라고요. 이분도 이게 잘 안 보이나? 뭐 하여튼 두 번을 보내셨는데, 그 메인 승부 늦바란 거하고 성혁이 게임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 제가 뭐라고 드렸냐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방 올리겠습니다,
이번은 배팅을 좀 세게 하시는 회원님인데, 그러고 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저도 20장 쓰셨습니다. 그러고, 저도 이제 막권 산 거를 보내드렸어요. 그분한테. 제가 이럴 때 가장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제가 여기, 저는 이제 이렇게 보내드렸죠. 딱 22장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저도 20장 쓰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아무튼 조철이 20장 때린다 그러면 때리는 거고, 상한가 간다 그러면 가는 거고, 뭐, 얼레벌레 예상가들처럼 배팅도 안 하면서 강승부가 어쩌니, 뭐, 최대 승부가 어쩌니, 조철은 그런 예상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회원님하고, 문자로만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너무 제가 이런 날 너무 죄송하죠.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그 대길이 꺾고 두방 들어간 것도 제가 그두 방으로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10경주였나요? 아, 과천 8경주. 8놓고 36두 방. 4번 춘산 꺾고 대길이. 그 경주도 제가 10장, 10장 들어갔습니다. 10장, 10장. 여기 보시면, 이게 잘안 보이시나? 여기 보시면 10장, 10장 두개 들어갔습니다. 딱 8놓고 36. 그 위에는 836, 삼복이고요. 뭐, 똥 떨어진 걸로는 삼복을 샀고. 이게 회원님이, 쫄아서 배팅을 또 많이 못 하셨대, 이경주는. 아무튼, 오늘 좀 예상 중간에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회원님들한테 제 돈이 죽는 거는 아깝지가 않고, 물론 아깝지만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언제 찾아와도 찾아올 거고, 경마하다 보면 딸 때도 있고 일 때도 있고. 사실 어제 금요일 날 같은 날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상당히 큰 금액을 먹었습니다. 조철이 큰거한 서너 장 먹었는데요. 오늘 같은 날은 또 오전장에 또 이만큼 먹고 있다가 후반부에 좀 뒤졌습니다. 경마는 제가 가끔 가다 문자 회원님들한테 이제 그런 문자 보내드리죠. 이겼을 때는 잠글 줄도 알아야 되고, 야, 내가 엄마 자식아 어저께 얼마를 잃었고, 그저께 얼마를 잃었고, 내가 1년 동안 잃은 게 얼만데, 이김이 내가 돈 몇백 먹고 내가 여기서 잠그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00점 100패라 그랬죠. 경마는 어저께는 어저께로 끝나는 겁니다. 어저께는 어저께로 끝나고, 잃든 따든. 이긴 날은 딴돈 이리 쓰고 저리 쓰고, 이겼을 때 기마 있어야죠. 아버님 용돈도 좀 드리고, 어머니 용돈도 드리고, 와이프 궁뎅이한테 두드리면서 용돈도 좀 주고, 자식 새끼들 불러서 용돈도 팍팍팍 주고, 아버지가 기분 좋게. 그런 돈이 남는 겁니다. 이겼을 때는 돈 이긴 거 그대로 지갑에 넣어놓고, 예치권으로 바꿔갖고 넣어놓고, 통장에다 넣어놓고, 돈한푼 써보지도 못하고, 금요일 토요일 날은 이만큼 땄는데 일요일 날 쫄딱 망해갖고 내 본전까지 다 잃고, 이런 분들도 계시죠. 물론 조철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예전에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아까 우리 회원님하고 그런저런 문자로 이제 서로 예측권 산 거, 베팅한 거, 주고받으면서 제가 너무 죄송하죠. 조철이 믿고 갖다 때려 박았는데, 뭐 이겼을 때는 뭐 두말할 필요 없죠. 졌을 때는 가장 머리 아픈 게 본인이겠지만은, 그 마번을 추천드린 예상가는 속이 뒤집힙니다. 전국에 특히 이제 조철이 같이 팬이 많으신 분들은 이겼을 때는 전국 지점이 들썩들썩하고 깨졌을 때도 들썩들썩하고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뭐 금요일날 먹은 거 오늘 토했다고 생각하고 뭐 오전장에 잘 먹고 튀었다 나는 그런 분들은 이기신 거고, 조철과 함께 11경주까지 마지막 9경주까지 다 하신 분들은 오전장에 만큼 먹었던 거다 깨구락지 된 거고, 그런 거죠. 자, 빨리 입고 토요경마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도 많이 늦었고요. 제가 주절주절 이건 뭐1 놓고 2, 3번 3 놓고 6, 7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잔소리 겸 말씀을 드린 거니까 시간이 좀 많이 오바를 했는데요. 그냥 요점만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빨리 이거 업로드를 좀 하겠습니다. 목이 상당히 아파갖고 지금 아주 죽겠어요. 자, 과천 35690텐, 과천 35690텐, 부산 경마는 2경주, 5경주, 6경주고요. 특히 오늘 부산 5경주는 KR에이컨 마일스 대상 경주죠. 대가리 잔금 3억 5,900인가요? 3억 3천인가요? 이거 딱 걸렸습니다. 자, 오늘 제대로 된 승부로 여러분들께 아주 싹쓸이 하는 그런 일요일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4월 17일 일요경마 오늘 과천 첫 번째 승부처 3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요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바쁩니다. 오전에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좀 바쁘니까 일찍 일찍 좀몇 시간 전에 이렇게 입금해 주시면 운영자가 처리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많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라 그랬죠. 자, 과천 3경주. 자, 두말할 것도 없는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메이드 단통 두놈 땡땡. 뭔지 아시죠? 강아지 새끼들 두 마리 하루 종일 두놈 땡땡 굳어갖고 뛰는 거요. 3박 4일 뛰어도 두놈 땡땡이다. 자, 요번 3경주는요, 강력한 대가리가 있습니다. 1번마 포스트로드. 약한 상대 만났고, 뭐 선행 가는 놈 하나 보내주고, 쫓아가도 되고요. 1번 게이트에서 이어기가 잘하는 거, 뒤지고 나가는 것도 있고요. 자, 문제는 1 놓고 한 너도구멍이 팔리는데요. 자, 선행 출하에 갈수 있는 2번마 토르코마토. 재검 잘 받고 나오는 3번 그레이트 제니. 또한 마리 선행 출하에 5번마 샤인 무직. 직전에 대끼리까지 갔었습니다. 방춘식이가 탔는데도 대끼리가 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마 해피드림, 멀로기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직전에 고착 3착이었는데 외곽에서 모래 안 맞고 올라오면 되는 마필이고, 8번마 엄청난 거리, 직전 경주에 엄청나게 늦발을 하고 경주가 망쳤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렇게 마필들 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제번 1경주는 오리지널 단통이다. 그냥 뭐 3복 3싸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챙겨가시는 거고요. 물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ARS 청취를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그 안내 멘트를 다 하죠. 삼복삼상은 어떤 놈이 좀 좋으니까 참고하시라. 자, 아무튼 오늘 첫 번째 삼경주, 자, 요거 메이드 단통입니다. 아마 대끼리 준대끼리가 한두놈 뚫리고 3, 4, 5 빨갱이들이 쭉 이어서 뚫릴 텐데, 요런 건 단통이 또 묘미가 있죠. 조철이 하루에 한두 번 가끔 단통으로 여러분들께 승부를 권해드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자, 요거는 오늘 현장에서 좀 조철이 보는 단통짜리가 바람이 좀덜 불기를 바라면서 우리끼리 좀 짭짤한 배당으로 때려 먹을 수 있게 이것저것 싹 꺾고 오리지널 메이드 단통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3박 4일 종칠 때까지 자 시원하게 단통. 자, 삼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승부처가 오후경주죠. 자, 오늘 오후경주가 첫 번째 메인입니다. 아, 요거 배당도 좋고요. 상한간방 때려 먹을 만합니다. 자, 오늘 오후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뭐 말이름 말씀 안 드리고 이제 배팅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오경주에는요, 직전 경주의 말을, 진짜 이 X라고 제가 써놨죠. 잣같이 탄한 놈이 있습니다. 기승기수가, 말을 제어를 좀 못하고, 말을 좌같이 타가지고 깨졌던 놈. 제가 직전에 추천을 드렸다가 혈압이 좀 올랐던 마필인데 대번에 다시 나왔습니다. 자, 그놈을 노리는 메인 승부처입니다. 뭐 팔리는 마필들 보면 여기 1번마 천리총부터 2번마 그린필스타, 그 다음에 4번마 은성마루, 6번마 은혜서브도 팔릴 거고, 8번마 디에코, 9번마 매니스피어. 아마 요 9번마 매니스피어가 대가리 팔릴 것 같습니다. 승군전이라도. 그 다음에 뭐 점차 좋아지고 있는 10번마 엘리트 룰스까지. 자,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번 경주가 아마 혼전성으로 팔릴 겁니다. 뭐 어떤 놈이 강대가리로 팔리는 것도 없이. 대끼리 배당도 한 7, 8배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그 중에 직전 경주에 조철이 노렸던 아쉬움이 남았던 한놈 다시 한번 그놈을 노리면서 말을 제대로 타고 깨졌으면은 이제 포기를 하는데 레이스를 잘못 풀어가갖고 아쉬움이 남았다. 다시 한번 노려야죠. 그러려고 공부하고 잡아놓고 하는 건데. 아무튼, 직전 경주에 좀 무리하면서 말을 쪼다같이 탄한 놈을 노리는 메인 승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놈은 달러 박스 대가리로 그냥 왔다. 이제 주력 한 방, 주력 마법만 잘 골라가지고 현장에서 한방 때리면 무조건 상한가 한방 때리는 겁니다. 뭐 받치기도 괜찮고요. 아마 인기 1위가 아닐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인기 1위는 선행가는 9번마 매니스피어 같은 놈이 선행 뭐 추라이로 대가리 팔릴 것 같은데, 그래봐야 이것도 승급마고 마필도 이렇게 조막땡이만 하고 코스도 외곽 게이트고 선행마도 또 많고 이래저래 9번마 매니스피어 대가리 놓고 죽을 일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매니스피어 대가리가 아닌 직전 경주에 아쉬움 남았던 한 놈,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자, 과천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 5군, 1700 핸디캡. 자, 요거 6경주도 인기마 접전, 뭐 혼전성 접전으로 팔리는데, 자, 이번 6경주도 핵심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인기 대가리로 팔릴 놈이 아마 26주 안해양 마방의 3번마 벼락. 3번마 벼락이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자, 직전 경주에 바닥을 쳤어요. 뭐 경주 전개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얘는 선행을 못 감은 깨고락치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직전 경주 승군전인데 승군전에 못 뛰어도 너무 못 뛰었어요. 여기서 그렇게 널널하게 세영이가 끌고 들어왔었는데 당연히 대가리 팔렸죠. 못 뛰어도 너무 못 뛰었는데, 자, 이번에 또 선행 남은 대가리다. 3번마 벼락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 오영렬 기자도 이 마피를 추천한 거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3번마 벼락, 제가 요 위에 써놨듯이 선행 가면 대가리인데, 벼락이 만약에 선행을 못 가면, 또 경합을 하면, 저는 충분히 부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는요, 대가리 팔리는 3번마 벼락이 아니고, 뒤에서 쫓아 올라오면서 뒤통수 때리고 날라올 한 놈, 야몽야몽한 놈 하나 뽑아놨으니까, 아마 이게 안 팔리고 덜 팔리고 그럴 겁니다. 충분히 달러박스에 메리트가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3번마 벼락. 벼락같이 선행 조지고 나가면 대가리까지 올수 있지만, 조금만 전개가 꼬이면 이거는 또한번 기복을 보이면서 부러질 수도 있겠다. 자, 현장에서 인기 대가리 바람 엄청 불겠지만은, 자, 우리는 조철에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6경주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방 때려 보겠습니다.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후반부 메인 승부처 두 개, 9경주하고 10경주입니다. 자, 9경주하고 10경주. 자, 이번 9경주는 조금 편한 승부로, 결정을 했는데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로 됩니다. 7번마 스카이 망치죠. 14조. 이신영 마방에서 이 스카이망치는 바구니 자가용인데요. 뭐 잠깐 세영이도 타긴 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에 공백이 이게 몇 달인가요? 8월 29일이니까 9, 10, 11, 12, 1, 2, 3.
한 7개월 정도 공백이었는데, 뭐 여유 있게 대가리를 치고 승군을 했습니다. 자, 이 7번마 스카이망치 비록 승군전이지만 뭐 포인마답게 상당히 잠재력을 발산을 하고 있습니다. 7번마 스카이망치를 대가리로 놓고요. 자, 여기도 또 이놈저놈이 많이 팔리죠. 바닥에서 추입하는 마필이지만 직전 경주 상당히 좋은 걸음 보여줬던 1번마 텐베거. 거기에 3번마 슈퍼액톤. 멀로기수가 조금 더 야무진 말머리를 해주면 정정이보다는 좀 낫겠죠. 이 기본 국산 4군에 올라온 지꽤 됐는데, 이제 3군에 올라갈 때한방 때려 먹겠죠. 자, 거기에 선행 갈수 있는 4번마 레이디 퍼스트. 이 마필도 감량 이점에 앞말이지만 선행으로 한번 조질 수 있는 그런 경주고요. 마지막으로 외곽에 8번마 보디가 듭니다. 이 마필도 외곽에서 흙안 맞고 졸졸졸졸 쫓아가면 뭐 입맛 없고 밥맛 없는 기수가 올라갔지만 마필의 능력은 외곽에서 충분히 달라붙어 때릴 만하다. 그래서 자, 요런 마필들이 7번마 스카이망치의 상대마인데 조철에 찍어먹기 어떤 건지 아시죠? 뭐 빨갱이들 매구멍 뚫려 있는데 그거 다 안고 가고 그러면 그건 승부가 아니죠. 자, 꺾을 거싹 꺾고 깔끔하게 조철에 찍어먹기 한 방. 자, 메인 승부니만큼 예측권 20장. 걸리면 상한가죠. 7번마 스카이망치를 놓고 안될 놈들 싹 꺾고 완짱 한 방. 한 방짜리 딱 걸린 놈한놈 조철의 레이더에 걸려 있습니다. 자, 그놈에다 때리고 한 놈만 받치면 되겠습니다. 요거 때리고 받치기 두방 때리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방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자, 구경주 예측권 20장 깔끔하게 상한가 한방 가시자고요. 구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 승부처 10경주입니다. 오늘 세 번째 메인. 요거 또 무조건 딱 걸렸습니다. 요거 잠깐만요. 10경주가 지금 날라갔는데. 10경주. 자, 요거 10경주가 진짜 그 재밌는 편성인데요. 자, 인기 대가리 팔릴 놈이 6번마 송암 캔디죠. 송암 캔디. 이게 직전 경주에 제주의 역선이랑 두 놈이 들어오면서 복승식만 910배가 나왔습니다. 여기. 송암 캔디 대가리 제주의 역선 2차. 950배짜리. 900배짜리. 뭐 1000배당 가까이 간 거죠. 그만큼 똥말이었는데, 안 팔리는 말이었는데, 인기 8이 팔리고 인기 10이 팔리던 놈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얘가 직전 경주 들어온 꼬라지를 한번 보면 천대가리 문세희가 기승을 한 제다이가 부러졌죠. 뭐 의심하지 않았는데 조철도. 엿을 먹었습니다. 자, 이런 마필들이 연투가 될까요? 주행심사도 이렇게 세 번을 받고 나왔었는데, 연습주행까지. 거기서 곧바로 26조 배당을 때려 먹었어요. 자, 저는 인정을 못 하겠다는 얘기죠. 물론, 오랜 기간 휴양을 갔다가
말이 좋아져서 왔을 수도 있지만, 이런 지금 송암 캔디 같은 놈은요, 직전 경주에 제가 요 위에다가 써놨죠. 여기다가 질질 끌려왔습니다. 밟지도 늦었는데 그냥 말이 끌고 가갖고 알아서 삼사반매 물고 직선에서도 걸음이 쭉쭉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직전 경주 잠깐 미치지 않았나. 뭐 내일 이거 부러뜨릴 이유는 없죠. 조철이 6번 송암 캔디를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조철의 대가리는 따로 있다.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요. 주력 한 방도 저는 6번마 송암 캔디에다가 때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마리가 있습니다. 조철에 달라박스 간놈 있고 또한놈 직전 경기에 제가 또 노린 놈입니다. 늦발하면서 늦게 올라온 놈인데요. 야, 환장하죠. 요거 따끈따끈한 중배당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 승부처 따끈따끈한 중배당으로 여러분들께 한 방. 상한가 한방 올릴 테니까, 요거 오늘 세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 메인 승부, 최대 승부, 여러분들께 상한가 한방 선물 드릴 거니까요. 마지막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3569텐, 3569텐 토요경마 예상에 들어갔었고, 이제 부산경마, 오늘 부산경마가 재밌습니다. 부산경마 2경주, 5경주, 6경주인데 요거 세 개가 다 자신 있는 그런 경주니까 꼭 현장 예상 참고들 부탁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6군 1200 별정 A형 암말 경주로 첫 번째 승부 스타트합니다. 자, 요거 6경주는요, 요 위에다가 제가 써놓은 게 인기와 접전이냐, 혼전이 아니고 접전, 고만고만한 놈들의 접전, 혼전이라는 거는 뭐, 어떤 놈이 대가리인지도 모르고, 대끼리 배당 뭐 10배 이상 팔리고 이런 게 혼전이고, 접전이라는 거는 배당판이 여기도 뚫리고 저기도 뚫리고, 대가리 하나 놓고 쫙 뚫리는 게 아니고, 이게 아마 그렇게 뚫릴 가망이 많은 경주 같아요. 부산 2경주를 보면 이게 팔리는 마필이 1번 원더풀 티즈, 2번 원더풀 스마티, 원더풀 시리즈 두놈다 팔리고, 3번 매직 힐, 5번 BK 하니, BK 하나, 6번 승리의 불길, 8번 에이원스. 다 팔려요. 딱 하나 강대가리가 팔리면 좋은데, 내일 아마 배당판이 조철이 맞을 겁니다, 아마. 대가리를 놓고 뚫리지 않을 거예요. 여기도 빵꾸나고 저기도 빵꾸나고. 제가 여기다가 써놨잖아요. 이건 제가 볼땐 접전이 아니라 강대가리가 하나 있습니다. 강대가리. 쌍승시까지 자신할 수 있는 강대가리가 하나 있는데 뭐 이놈 저놈 다 팔리니까 우리는 땡큐죠. 의심하지 않는 강대가리가 분명히 있는데 내일 배당판에서는 좀 이놈 저놈 얘도 팔리고 저래 쟤도 팔리고 좀 불안하게들 팔릴 겁니다. 이런 거는 삼쌍승시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경주입니다. 뭐 선행 가는 놈들 1번 원더풀 티즈, 3번 매직일, 5번 BK 하나 이런 마필들 선행이고요. 선행마 중에서 하나가 꼽느냐?
아니면 선행마가 갖다 비비면서 추임마가 올라오느냐? 잘 계산을 해야죠. 조철 계산이 딱 끝났습니다. 내일 부산 이경주 오늘 첫 번째 빨라빵 승부. 쌍승시까지 깔끔하게, 뭐, 구멍수도 이거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두 방 정도면 될것 같은데, 조철이 내일 때리는 놈이 현장에서 바람만 불지 말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자, 내일 부산 이경주 첫 번째 달라박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부산 오경주, 육경주가 메인인데, 자, 부산 오경주,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죠. KR컵 마일즈. 대가리 상금이 이게 3억 3천만 원인 것 같아요. 3억 3천. 3세 안말 순말. 자, 제대로 걸렸습니다, 이거. 제가 여기 예측권 20장 딱 걸렸다 그랬는데, 대상 경주는 누구냐? 마판 넘버원 조철이죠. 조철의 대상 경주 적중률은 예전부터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대가리는 공개를 하고 가야죠. 뭐 보니까 4군, 3군, 2군 다 섞였어요. 자, 임견이의 5번마 컴플리트 밸류를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 의심을 하느냐가 가장 첫 번째죠. 자, 서울 대표로 내려갔는데, 스포츠 서울배에서는 아쉽게 2착을 했었죠. 아쉽게 2착. 초반에 약간 좀 경합하다가, 선행을 가려면 아싸리 가야 되고, 잡으려면 잡아야 되는데, 정정희 기수가 브리더스컵에서 선행 가서 한번 우승을 한 다음에 선행 욕심이 좀 났었나 봐요. 자, 임기현이 원래 주인한테 왔는데 대가리입니다. 이거 부러지면 뭐 조용히 그냥 틀리는 거고요. 첫 번째로 과제가 5번만 컴플리트 밸류. 뭐 선행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자, 요놈은 대가리입니다. 근데 요번 경주 승부처의 핵심 10번마 승부사죠. 10번마 승부사. 10번마 승부사가 대끼리가 갈것 같은데요. 서울마을들 두 마리가 10번 승부사가 선행 가고 5번 컴플리트가 발로 2, 3번매 붙어가지고 5번 10번 대끼리. 자, 문제는 이거 승부사인데, 부담 중량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똑같은 조건이니까. 얘가 입상을 했을 때 보면 전부 선행이에요. 그죠? 선행 같고, 선행 같고, 선행 같고. 자, 여기서 선행을 못 갔어요. 아스펜트양하고 더블엣지한테 따였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선행을 갈수 있나를 먼저 한번 계산을 해 보시자고요. 자, 일단 외곽 게이트에 있는데 얘보다 빠른 놈이 없으면 외곽 게이트 상관이 없죠. 선행 가지. 부산 애들이 얘 편하게 선행 가라고 냅둘까요? 가장 문제가요. 이 신의 마필이지만 1번마 벌마의 스타가 이게 문제입니다. 엄청 빠르죠? 초반 스피드가. 두번 연승 때리고 나서 한번 자빠지고, 휴양 갔다가 왔어요. 1번 게이트예요. 아, 얘한테 1번 게이트만큼 조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선행 안 가려면 지가 뭐하러 나왔어요? 지가 뭐 추입으로 될 겁니까? 뭘로 될 겁니까? 애따 모르겠다 선행 갔다 튀어나가갖고 버티기 시도를 하는 겁니다. 1번 마 벌마이스터. 이해 하나 있죠.
자, 이 신우철 마주님 앞필 맨 오브 더 이어. 얘도 선행이에요. 경남신문배 대가리 친 놈. 얘도 2번 게이트 잡은 김에 선행을 못 가도 1번 벌마이스터가 쏘면 바로 그 뒤에 2번매 딱 붙어가지고 얘도 선행 후보군 중에 하나고요. 그죠? 뭐 나머지 말들이야 그렇다 그래도 요두 놈이 문제입니다. 뭐 4번 아스펜 태양도 문세영이 발주 빠르게 나오면 선행 조지고 나가는 거고 예전에도 선행으로 이렇게 대가리 쳤던 기록도 있고. 자, 컴플리트 밸류는 또 뭡니까? 얘도 브리더스컵에서 여기서 선행 받고 대가리 깠잖아요. 탕 튀어나가서. 이런 말씀을 제가 장황하게 왜 드리냐면 이 10번마 승부사가 대끼리로 갑니다. 이런 악조건인데도 일단은 3연승을 때리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거기다 군도 지금 명색이 2군 아닙니까? 2군. 부산말들 피케아 4군이잖아요, 다. 자, 요런 게 승부 포인트입니다. 조철이 승부를 가져가는 승부 포인트. 자, 결론은 어떤 마번이 가겠느냐? 여러분들이 딱 짐작이 가시죠? 5번마 컴플리트 밸류는 인정하는 쌍복 대가리고, 자, 5번마 컴플리트 밸류에 한방 붙여먹을 놈으로 딱 압축을 해가지고, 기분 좋게, 요거,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딱 깔끔하게, 짭짤한 환수로 예측권 20장, 대상경주, 조철의 주특기 대상경주입니다. KRA 컵 마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산 6경주입니다. 국산 4군, 1800, 별정 A형이고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마지막 메인. 부산 6경주 예측권 20장. 한방 가자. 이번 경주도 상당히 난타전, 혼전으로 그럴 공산이 큽니다. 뭐 강력한 인기 대가리 팔릴 그럴 마필이 별로 안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직전 경주에 꾸역꾸역 대고 들어와갖고 조철의 마본을 깼던 8번마 승리토우트 그야말로 꾸역꾸역인데 야 그거를 제가 이거 2번 5번 맨 오브 더 필드를 놓고 3번 매직 블라인까지 이 배당 마권이 깨졌어요. 이 승리토우트가 꾸역꾸역 날라와갖고 해선이를 따가지고 자 이게 이제 인기 대가리가 가는데 자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보다 조금 빡빡한 그런 레이스가 좀될 겁니다. 경남신문배 나가지고 좀 헤맸던 최시대가 대끼리 팔리고 헤맸던 3번 돼지 초이스가 또 나왔고요. 그죠? 직전에 선행 가서 목차 따였던 9번만 맨 오브 더 월드도 나왔고 무서운 속도로 날라오면서 딸 뻔했던 12번만 두무산도 페로비치 한 장으로 바꿔서 출주를 했고 늦바라는 바람에 경주 조졌던 7번마 대호 전설도 나왔고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돼지 초이스하고 대호 전설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입상권도요. 제가 지금 요 정도 언급한 마필들 중에서 축을 잡아갖고 한방 때리는데
1조 백광열 마방의 마필들 주의해야죠. 상대적으로 좀 들판일 겁니다. 7번마 대호전설. 직전에 뭐 완전히 착지불량에다가 덜컹덜컹 늦발했죠. 안 그러면 뭐 대가리 들어왔었죠, 이거. 거기에 바닥 추임마지만 12번마 두무산도. 현장에서 이거 계속 바람 불고 있습니다. 조금씩 팔리고. 자, 페로비치로 바꿔놨을 때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냥 바꿔놓질 않죠. 자, 8번마 승리토우트가 과연 인기 대가리를 지킬 수가 있겠느냐? 저는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요거는 딱 걸렸다. 요번 경주의 대가리는 조철의 달라박스가 대가리가 되겠다.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마지막 부산 6경주, 오늘 부산 두 번째 메인 승부도 깔끔하게 상한 깜방, 멋진 배당으로 또한방 꽂을 테니까요. 부산 6경주 메인 승부까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17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방송 모두 마치고요. 자, 내일 일요 경마 진짜 신중에 신중을 좀 더해서 금요일, 토요일 결과에 상관없이 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일요 경마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을 좀 이겨드려야 내가 편한 마음으로 일요일 저녁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지나가는 할머니 금비녀를 좀 뽑아서라도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무조건 이길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이제 요거 방송 올리고 남은 시간까지 조금 더 분석을 조금 더 해거. 항상 여러분들 뭐 이거 현금 문자 신청하실 때 새벽에 입금해도 바로바로 답변 날라갈 때가 거의 대부분이죠. 바로바로 답변 날라가면 조철이 그 시간까지 안 자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방송 올리고 나서 새벽까지 재분석하고 있고, 뭐 그런 사이에 문자 입금 들어오면 제가 바로바로 확인 문자 보내드리죠. 자, 문자 신청 뭐 새벽에도 상관없고 지금 끝나고도 상관없고, 자, 조금 이른 시간에 하시고 입금자 성함 좀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마 승부처 과천 3569텐 부산 256 그중에 과천 승부가 5경주, 9경주, 10경주 부산이 5경주, 6경주. 자, 요렇게 메인 승부로 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마치고요.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